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기 특별한 포인트긴 한데요. 여기도 거제 제가 한번 왔다가 옆에서 되물을 잡는 걸 보고 이제 찌낚시를 해야겠다. 찌낚시 하면 참돔, 뱅에돔, 감성돔, 망상어 뭐 너무 잘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여기 또 이장님이 워낙 컨트롤 하시는 방파제다 보니까 조금 이따가 중요한 포인트는 몰래 가고 지금 현재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마노대고요. 준비를 아직 다안 했는데 1.55대 시마노 프로텍 해서 릴도 똑같이 세트로 시마노 요즘에 찌낚시에 좀 빠져갖고 찌낚시 역시 재밌더라고요. 근데 잘 돼야지 재밌지. 잘안 되면 재미가 없어. 먼저 채비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발에 끼운 다음에 줄은 원줄 3호 따리라라 한 방에 빼야 돼. 그다음에 채비를 빼볼게요. 채비를 하려니까 여기 바닥이 채비. 오, 내 이어폰. 구멍치랑 안녕하세요. 구멍치랑 그게 좀안 보이네. 이렇게 채비가 됐는데 줄을 이렇게 빼면 그러면 이렇게 만져봐서 번거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자르고 반원 구슬 넣고 오늘은 그냥 구멍치 하겠습니다. 구멍치가 좀 간편하기도 하고 좀 밑걸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물은 오늘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1호? 1호? 1호로 할까요? 1호 플러스 2B 3 집어넣고 다음에 저는 스토퍼를 할 겁니다. 스토퍼를. 이게 보이나?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려가나? 저는 스토퍼를 꽂겠습니다. 기본 한70 정도에서 스토퍼를. 한 50? 50에 스토퍼를. 스토퍼 하지 말까? 그냥 그렇게 비싼 구슬이 아니니까, 구멍지가 아니니까 주순 거야 이것도. 수별치 1호. 설마 1호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런데 이렇게 가볍다고? 4줄을 먹습니다. 4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4번 돌리고 각자 이게 또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목줄, 목줄 1.75 해도 되겠지? 목줄 1.75. 안녕하세요. 목줄 1.75로. 1.75 다 끝났네. 아. 목줄 그때 주기로 했는데 그 목줄 받을 걸 1.75 또 있어. 아, 제 키만큼 할게요. 제 키만큼. 1m 50. 아니, 배 탔을 때 말 걸지. 배 탄 거 알았을 때 뭐, 말 걸지. 그 다음에 1.75 이거 다 썼네. 미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야 돼. 감성 동반을 4호 쓰겠습니다. 또 여기가 또 참돔이 좀 잘 잡히니까 저는 그냥 벌크용 이렇게 써요. 근데 좀 잘 잡겠다 하면 좀 비싼 거 쓰고, 방파제에서는 요거만 해도 괜찮아. 그 10개에 3,500원씩 주고, 8개인가? 3,500원씩 주고 4개는 좀 아깝다. 전 8번 돌려요. 하다가 빠질 수가 있어서. 짠. 안에다가 줄, 목줄이 들어오고. 아. 1.75가 이빨로 안 뽑히네. 1.75가 이빨에 안 빠져. 가위로야겠다. 이빨.
됐어. 그러면 이건 되게 간편해, 정말. 아,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매듭. 매듭은 지금 물을 봤는데 그렇게 깊지가 않아. 흘림을 하더라도 그렇게 깊게 나가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매듭을 해야 돼. 아이고, 매듭을 미리 짜리라. 매듭을 미리 묶자. 우와. 잠깐만, 이걸 세워놓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티끌 박스에 5m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다 이게 세워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기스나. 어디다가 기울여야 되는데? 잠깐만. 목줄까지 다 한 상황이라 갖고. 짠. 딱 기대고. 아. 오. 매듭을 아예 한 5m 정도 생각하고 묶을게요. 센치가 너무 길다. 아무리 길어도 요 정도? 지금 이장님이 나오면 곤란해갖고.
맞다. 푸시고 있어야지. 수심 체크를 할게요. 지금 현재 5m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강하. 5m라고 생각하는데, 밑 걸릴까봐 4m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채비를 식사는 하셨으니까, 식사하셨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방송할 때는 바람 괜찮죠? 내방권이야. 근데 지금 줄이 어디 있나 보고 조금 어두워져야 돼. 내가 가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여기서 던지지 뭐. 수심 좀 맞추고 체낚시도 계속 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워 체낚시 어려워 옆에 여기 지금 뭐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게 자. 아 맞다 찌낚시 지금 이제 저녁되면 불을 켜야 되는데 저거 불 들어오는 찌낚시인지를 몰랐다 맞아 저거 불 되는 찌낚시인지를 몰랐네 그거 불 안 될 건데 저거 싼 거라서 주순 거라 아 된다 된다 다행이다 지금 현재 4m 있는데 4m 아 목줄까지 하면 5m 맞네 응 맞네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옛날에는 수심 체크하는 거 엄청 오래 걸렸거든 수심 체크만 막 1시간 걸린 데도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좀 내려놓고 낚싯대는 소중하니까 아 배나 배나 감사합니다 항만대로님 812번째 팬 가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셨어 이거는 내가 내 냉동실에 있던 건데 굳었어 근데 괜찮아 녹여서 쓰면 돼 새우 밑밥은 밑밥도 써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강하 밑밥도 써야 되는데 밑밥은 여기다가 갤게요 그냥 물통에다가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양이 어저께 하고 난 카고에 남은 그거야 그래갖고 물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응 밑밥 준비 모자를 쓸까?
물이 없는 관계로 생수를 좀 묻겠습니다. 생수. 양하. 조금 취대야 되거든. 빠바바바 빠바바 취대 취대. 이렇게 한 3스푼 정도 먼저 미리 집어넣고 애들을 뻐꾸기 같아. 새우가 여기 짠물에다가 조금 빼서 여기 그거다. 아, 또 피났다. 바늘에. 여기 해물파전하고 막걸리에서 12,000원. 잠시만, 데일밴드 좀 바르자. 바늘에 찔렸는데, 바늘 찔리면 이거 오래, 빨리 안 빠지더라고. 데일밴드가 없네. 이게 되게 날카로워. 싼 것도. 저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뷰가 저녁에 와서 몰랐는데 여기 뷰가 좋네. 너무 얼어갖고 이거 안 먹는 거 아니야? 물을 좀 부어야 되는데. 새우 몇 마리를. 자,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멀리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또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멍지 1호. 앞에가 너무 지저분해. 안 가는데? 물이 많아서 그런가? 여기서 많이 쓸 생각은 없어. 밑밥을. 의자에다 좀 올려놔야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살짝 맡긴 다음에
주는 좋아. 앉았어. 아이고. 낭만스럽게. 구름이. 오랜만이에요. 뷰는 좋죠? 일몰이 있습니다. 아, 도토리 먹고 막걸리가 12,000원인데 막걸리를 도토리 묵만 얼만가? 씨가 이게 너무 걸렸나? 여기 안 가지? 세월은 있는데 저기까지 좀 던져봐야겠다. 내 또 장타. 오케이. 저쪽에서 물놀이를 해서. 옆으로 올까? 찌낚시는 단점이 그냥 듣기는 해요. 새소리 드세요. 새소리 물어볼까? 도토리묵하고 아 막걸리 12,000원이면 괜찮아. 물이 진짜 조금씩 간다. 내가 마이크 껴볼게. 마이크 끼기 전에 휴대폰 배터리를 좀 충전해. 여기는 희한하게 새소리가 많이 나. 시골처럼. 뭐 시골이긴 하지, 거제도. 지금 마이크 낄 필요 없나? 어?
설마 여기 민물새우 쓰는 거? 민물새우 쓰나? 아, 아이고! 초오빠, 안녕하십니까? 초오빠! 아, 초오빠. 안녕하세요. 아, 초오빠. 오빠 열혈시켜야죠. 또 고기가 물면. 아, 그래요? 하면은. 아, 그래요? 전 뭐, 낚시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뭐, 그냥 그때 원투도 배우고 싶다, 막 이러길래, 아,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강원도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 갈 때,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 갈 때, 거기서 서울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도현님. 네, 조금 또 뭐 아픈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장원 원투는 아 어둡게 너무 고생해가지고 사우나 갔다가 왔는데도 몸이 좀 이상하게 좀 으실으실하네. 장어? 장어는 뭐 수심을 조금만 더 내려야겠다. 어, 만약에 낚시 배우고 싶으면, 근데 제가 서울에 집을 뺐어요. 그래서 서울에 갈 일이, 그래서 부산에서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 그럼 부산에서 만나는 건 어떠냐고. 부산까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산은 여기서 1시간 반이니까 갈만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 생선이 이런 생선을 이런 걸로 해보면 길바닥에서 주웠거든요. 이 비린내가 나서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새우보다? 이런 거 한번 껴볼까? 잘 물 것 같은데? 이게 멸치과 아닌가? 아, 네. 안녕하세요, 따식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또 잡아먹을게요. 감사, 맥게, 줘, 줘, 줘. 감사합니다. 맥주 어디 갔지? 물은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약간 물 것 같아. 찡은 이게 좀 잘 봐야 돼.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여유주를 좀 주고. 여유주를 많이 줬어. 안녕하세요, 회장님. 생활 낚시 느낌이다, 오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생활 낚시라서 그렇고, 조금 있다가 제가 말하는 그 포인트에 가면은, 그 감성돔하고 참돔 나오고 뱅이돔 나오는 그 포인트를 가면 아 좀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그냥 반신반의 이제 배 안에서 하는 생활 낚시인데 지금 누군가가 이장님이 왔다 갔다 순찰을 돌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를 못 가는데 순찰 끝나면 이제 이장님 밥 먹으러 들어가실 때
그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기는 있지 않을까? 저기가 있는데 여기가 없진 않겠지. 아,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정말 나를 사랑하셔갖고 많이 도와주고 그러시지. 딴따리린. 음악도 조금 틀까? 음악은 이 폰으로 안 되고 저 폰으로. 잠깐만. 안녕하세요. 에이? 뭔 소리야? 이거는 그냥 바로 뒤틀어놓고 그냥 다 해놓은 거. 물 좀 넣어. 물어볼까? 가서 마스크 쓰고 가서 도토리 무가 얼마냐고 해물 파자. 아, 잠깐만 마스크. 안녕하세요. 다들 수선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가보자. 아, 도토리 무기 한 9,000원 할라나? 물어보기나 해보자. 해물파전 반에 도토리 무 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따리라라. 아,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그 막걸리는 안 하고 파전만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예. 얼마예요? 10,000원이요. 아, 그러면 그 도토리 묵은요? 도토리 묵은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뭐가 맛있나요? 그는 버리겠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도토리 묵은 안 되고. 네. 파전밖에 안 됩니다. 아, 파전밖에 안 돼요? 예. 아, 파전 하나만 해주세요. 네. 네. 파전 먹고 낚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갈게나 또. 아, 우리 저쪽으로 가자. 바로 뒤라서. 시끄러워. 허허. 오늘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물이 좀.
다리나. 네. 나 파전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있어 봐. 파전이 10,000원이야. 근데 플러스 막걸리를 하면 12,000원이거든. 막걸리 먹으면 안 되겠지? 찌낚시 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어. 어지러워서. 아, 마스크.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너도 나도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고, 내가 지금 몸이 모르겠어. 오늘 상황이 좀 안 좋으면은 내일 검사 한번 해볼 생각이긴 했는데, 너무 많이 자서 그런가. 어저께 끝나자마자 7시부터 자갖고 피곤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 파전. 얘 옷을 안 갖고 왔어. 밤 나올 때까지? 응. 여기도 되게 잘 꾸며놨다. 슈퍼마켓인데. 잡혀야 될 건데. 지금 포인트에 내가 딱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아직 사람이 없어요. 한 명 있어. 그러면 딱 내가 할 수 있는데. 막걸리 한 잔. 어우, 큰일 나버렸다. 아, 전에는 막걸리인데 이게 세트로 12,000원이야. 근데 내가 막걸리를 먹으면. 아, 근데 이거 파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했잖아. 아, 2,000원만 초과하면 막걸리야. 이게 세트야. 근데 막 파전만 했어요. 아니, 파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나 원래 술을 좀 잘 못 먹어요. 술을 좀 잘 못 먹어. 먹으면 자야 돼. 특히 이제 막걸리는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해물이 없는데. 아유, 찾았다. 오징어. 근데 광고는 잘했어. 그것 때문에 나도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왔잖아. 원래 솔직히 나 도토리 먹기도 좋아하는데. 어제는 또 싼 데 가면은 5,000원에 또 팔더라고. 뭐 뷰값이지. 뷰값 5,000원. 아, 파가 몸에 어디에 좋지? 파가 원래 파 머리도 들어가는. 원래 파전이 원래 부추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게 부추인가? 이게 부추인가요? 여기 바닷가 앞에. 좋네. 해산물 좀 많이 넣어달라. 파가 피를 맑게 하지. 피를 맑게 하면서 기력 회복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아, 진짜 근데 막걸리가 땡기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에서 파전이 얼마인 줄 알아요? 막 2만 원 막 이래. 파전이. 내가 먹고는 싶은데 파전이 2만 원이야. 아, 먹어도 되는데 혹시나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갖고 솔직히 이 세트가 땡겼어. 막걸리 파전. 난 원래 묵은지 김치찌개를 좋아해. 아, 김치 그 파전 좋아해. 김치 파전. 옷을 큰 걸 입으니까 얼굴이 작게 보인다. 사실 나 원래 얼굴 작거든요. 아니, 나는 김치 중에 묵은지를 좋아해. 닭광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야, 닭광. 물, 뜨거운 물이라 좀 달랄까? 음료수도 없이. 아, 그래? 좀 그런가? 뭐지? 아니, 너무 무뚝뚝하셔가지고, 물이라도 좀 달아야 돼, 물이라도. 안녕하세요. 물이라도 좀 달아야 돼. 사장님! 여기가 음식점이 아니고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 그러니까 사장님이, 없어졌어. 아니, 물 그게 있어야지.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물파전 먹습니다. 낚시하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파는 해뿜단 오빠 안녕하세요. 향향 나 뭐 이래저래 듣다가 못 들었는데 해뿜단 오빠도 오늘 낚시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나? 네 분이랑 갔다던데. 전축 매니아님이랑 뭐 매니아 오빠랑 네 명이서 갔다던데. 물 없이 먹으니까 목이 마르다. 사장님! 사장님이 없어졌어. 아, 정갱이만. 아, 사장님! 혹시 물 있어요? 물? 물은 없습니다. 아, 뜨거운 물 없어요? 뜨거운 물? 네. 사장님이 귀찮으시네. 쪼까네 강하. 잠깐. 2m 거리는 뒀어. 움직일 때도 맞아. 예, 해야지. 맞아. 먹고 있으니까 또 습관적으로 좀 그래지는 것 같아. 막걸리랑 뭐,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함. 못 참겠어. 오늘 날씨가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꾸리꾸리 해야 되나?
거제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 계속 그랬거든요. 아는 찌꺼면 아니야 오빠 물이에요. 아 한잔 해야지. 아 안 마셔줬어. 그렇죠. 컵만 받았어. 바깥에 있어 물이. 그 내 생각에 라면 끓이는 그 물이 같아. 아 밤샌다고 고생하지 않아. 야영하는 게 이게 추우면 고생하거든. 아 방파제 낚시인데 낚시하다가 지금 잠깐 중간에 슈퍼마켓에서 지금 파전 먹고 있어. 먹고 조금 이제 한 7시 반쯤에 가려고. 무뚝뚝한가 봐 원래. 그래서 그런가 봐. 매니 오빠 안녕하십니까. 강하. 그래 전갱이라도 먹었습니까? 네 피곤하시죠. 아잉아잉.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싸달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 아깝잖아. 지금 5,000원치 먹었어. 이만큼 나 밥 먹었으면 5,000원치 먹은 거야. 그 5,000원쯤 갖고 가야지. 소방님 안녕하세요. 강하. 아 근데 말 못하겠어.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꾸리꾸리한 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할 때는 해물파전에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되겠죠? 다행히 저녁에 비가 안 와갖고 5시까지 비가 부슬부슬 왔었어요. 그래갖고 아 낚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5시 이후부터 비가 또 안 온다고 그래갖고 바람도 생각보다 죽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먹는 거지.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늘 내 인생에서 파란 파는 다 먹어. 진짜 가뭄에 콩나는 오징어. 요즘에 오징어가 비싼가요? 이거 하나면은 딱 막걸리 한 병 딱 먹는 건데, 그죠?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아니, 아유. 세 병을 먹는다는 거야. 세 판을 먹는다는 거야. 막걸리 한 병에 이거 하나면 됐지, 뭐. 뭔 게, 이게 그. 아, 아니요. 지금 낚시하다가 중간에 온 거예요. 매니 오빠. 아, 한 장은 안 돼요? 어, 많이 드시는구나.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시작했어. 한 거 먹어야 돼. 뷰가 좋잖아, 여기는. 뷰가. 슬퍼. 한 장. 잘 씹어야 돼. 네. 30. 막걸리랑 같이 먹어야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아, 보리새우가 뭐예요? 여기 적혀 있는 게 보리새우 먹는 걸 판다는 거야? 보리새우를 판다는 거야? 보리새우 이렇게 적혀 있어.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사장님이 없어. 아, 그래요? 색깔이 밤색 이런 건가? 해물파전인데 해물이 너무 작아. 이만해. 나 한 번도 못 봤어. 보리새우를 오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돌이? 보리새우 한번 찾아봐야겠다. 뭔가? 아, 야, 보여주게. 오징어. 오징어. 보리새우 한번 찾아볼까? 내가 모를걸? 아, 그런 얘기를 안 해. 어떡하. 아, 저 본 거 같아요. 오돌이, 보리새우. 근데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시장에서 본 거 같아. 얼쩡이 강하. 아, 추룩추룩. 근데 직접 잡을 순 없잖아, 새우는. 나 오늘 참돔, 뱅이돔 잡으려고 이장님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 얼쩡이 오빠 왜요? 나랑 뭐 한 살,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 뱅이 잡았습니까? 뱅이가 맛있더라고. 약간 살이 부드럽다? 딱 뻑뻑하지 않음. 그런 거야. 힘들죠. 메뉴 방금 몸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보여줄게, 오늘. 오늘 못 잡으면 내일도 잡으면 되고, 내일 못 잡으면은, 내일 모레 기상이 안 좋아서 못 잡고. 아, 그래요? 아, 나 뭔가 본 것 같은데? 아, 먼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내가 오늘 잡고 이야기하자고. 얼쩍지가 가르쳐줘서, 얼쩍지가.
그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지금 해물파 좀 먹고 있어. 아유, 아까운 2,000원치 빼고 갈게요. 이거 포장하기엔 좀 그렇잖아. 잠깐만. 아까운 가만 있어봐. 없어. 에이 된장. 된장 없다. 오징어 찾고 있네. 오징어. 음다. 아니야, 지금 먹었어. 근데 막걸리랑 먹었는데 막걸리랑 안 먹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파전. 뒤에 빼고 뭐냐, 파전. 물도 없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아, 여기 들어가는 게 몇 시부터 들어간다고 했지? 내가 일찍 왔는데 난 김치전 좋아해. 묵은게 김치전. 해물파전도 좋아하고. 근데 해물파전보단 도토리. 아 그래? 딴 데서 하고 있다가 걸릴까봐 내가 못 들어가고 있었어. 요 앞에서 방파제에서 하는데, 아 이거 긴급 포인트인데, 아까 멸치 같은 조그마한 자리돔인가? 뭐 자리돔이라나 뭐 그 새끼로 땅바닥에서 주워서 했는데 입질이 오더라고. 김치전은 없는 것 같던데. 계산하고 올게요. 사장님 계산이요. 막걸리랑 같이 먹어서 해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운전을 못하니까 아 아쉬워. 아 이제 손님 있으면 괜찮은데 다음에 손님 아 네 아니 그 아 나를 기다린 거였어. 빨리 가라고. 밤에는 씨 아 나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자리 잡았다. 벌써 세 명인 것 같아. 어떡하지? 내가 먼저 일파 따러 왔는데. 나, 거짓말 아니고, 막걸리 먹으면 그것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큰일 났다. 아, 저쪽에서 해야겠다. 아, 자리 잡으려고 빨리 왔는데.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벌써 두 팀만 들어왔다.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돼. 내 포인트 놓친다. 아, 그치. 손 좀. 걷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해서 차를 타고 갈게요. 아니야. 지금 다 준비해놨어, 미리. 가봅시다. 내가 먹는 막걸리 보니까 맛있게 보였나 봐. 아, 이거 소리가 나갔구나. 와, 벌써 다 폈다. 씨, 아, 못 살겠네.
계속 한 자리 오다 보면 늘 왔던 동네 아저씨들하고 같이 마주치나? 아, 원투하는 사람이다. 마스크 가리니까 어려 보이지. 어? 어, 그때 그 아저씨네. 그 폴락 잡던 아저씨인 것 같은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투 말고 찌낚시로. 아, 어디서 하나? 잠깐 보자. 여기가 원투. 여긴데. 그 자리가 여긴데. 아, 있어. 지금. 여기 있잖아. 아이, 진짜 그 꼬이는 너 너무 싫어. 그냥. 6시부터 대기했는데 이장님 나올까봐. 밑밥. 아, 들어왔어. 포인트는 7시 반에서 9시 사이 물놀이 할 때였는데 오늘은 지금 물놀이가 언제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빠가 모집은 뱅이돔. 뱅이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쉽게. 오, 이거 지금 뭐가 엉킨 것 같다. 가만있어봐. 아, 알겠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뭐 전갱이 잡겠나. 네? 볼락은 잡아드릴게요. 볼락. 매니아 오빠가 또 볼락 좋아하잖아.
밤만 되면 맨날 뽈락뽈락 했네. 전에 만났던 그 뽈락주사님 또 여기 오셨어. 됐어. 수심은 4m에서 5m 정도 잡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수심을 재볼게요. 아까 저쪽에서 미리 재놨지. 오늘 아까 전에 할 때는 물이 좀 안 가더라고요. 일몰에도 물이 안 갔는데, 뭐 고기가 잡히는데. 됐고. 너무 가까워서 밑밥을 안 쳐도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아저씨 찌랑 내 찌랑 너무 가까워서 밑밥을 안 쳐도 될 것 같아. 불을 너무 끼치는 거 아니에요? 네? 불을 너무 끼치는 거 아니에요? 아, 불을 요렇게 할게요. 됐죠? 반대 방향으로 불을 비치면 또 고기가 안 오니까. 아까 아저씨 물어봐야지. 뭐 좀 잡았어요? 야, 이거 한 마리 잡았어. 뭔데요? 감성도. 잡았어요? 저거 한 마리. 아, 아까 전에 저기서부터 여기 자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기. 아, 감성돔 잡았다. 응. 작아, 이거. 이건. 나는 어차피 차려줄 거니까. 그러네. 아, 맞다. 주술 거거든. 어? 아, 꽉 안 찍어서 그렇구나. 아, 됐다, 됐다. 배나, 배나, 희랑이, 감사합니다. 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끼면서 할게요. 아, 원래 내가 초록색 하는데.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자, 새우. 새우는 요거 전에 했던 거 아예 안 썼어. 그래갖고 지금 좀 얼려 있는데 세 마리, 네 마리까지는 아까 물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이거 쓴. 열어놓자. 잡아보겠습니다. 뭐래도 작겠지? 지 넣어볼까? 휴. 꽁돌을 하나 갖자. 좁쌀꽁돌. 적혀있는 건 3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마이크 찰게요. 자,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들리면 1번. 원래 야간에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잘 안 보여서. 초보한테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머 어둡게. 유교방파제에서 한번 야간에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처음인 것 같아. 제 얘기 잘 들려요? 어? 좁쌀꽁돌 어디 갔지? 또 잃어버렸네. 후. 이거 빼놨는데 잃어버렸다. 씨.
보자. 지렁이 새우를 먹었나 볼까? 어우, 밑 걸렸다. 어때? 마이가. 너무, 너무 가깝다. 밑밥을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선물했습니다. 뭐 하시는지요? 진혁 씨.
오빠 찌낚시 하죠. 뭐, 뭐 하는 것 같아. 찌낚시 하지. 목소리는 들려요? 아, 새우가. 구멍지가 내려가는 걸 못 봤는데 벌써 새우를 먹었다. 수심. 약간 수심 측정 한 번만 더 해보자. 안 되겠다. 잡아준다니까? 수심을 한 번만. 아, 수심을 한번 재봐야겠다. 제가 만든 뽕돈. 또, 수심은 또 필수지. 안녕하세요. 아하하. 아유, 매니아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매니아님. 전칭 매니아님.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았다면서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면 111 좀 쳐주세요. 아휴. 에이. 잡은 날도 있고 안 못 잡는 날도 있고 그쵸? 여긴 멀리는 안 던져요. 주특기가 멀리인데 멀리를 안 던져. 아, 너무 멀다. 이쪽이 아닌데.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야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는 야영 못하겠어요. 어디 있지? 무서워. 왔어, 도전! 잡힐까 모르겠다. 화이팅! 화이팅! 이 정도면 뭐 밑 걸린 것 같은데? 아, 걸렸다. 이 앞에는 걸리네. 아, 큰일 났다.
벌써 걸렸어. 아, 제발. 오, 어떡해. 오, 다행이다. 반은 날라갔어. 수심이라. 해보겠습니다. 뭐, 그까이 거 뭐. 안녕하세요. 20 이상. 아, 예, 맞췄어요. 오빠 옛날에는 수심 맞추는 거 막 2시간 걸렸잖아. 근데 지금은 한두 번, 한 세 번 정도 그냥 한 10분 안에는 그래도 수심 맞출 수 있어요. 옛날엔 2시간 했죠, 2시간. 아, 진짜로. 지금 그래 10분. 10분. 그래 15분. 그래 15분. 소통까지 15분. 이렇게. 수심 몇 맞추셨어요? 지금 더 봤던 겁니다. 아, 그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끊어. 기다려봐. 저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지? 이쯤 되면 있어야 되는데. 1m. 맞아, 맞아, 맞아. 얼추, 맞아요, 맞아. 요 끝나면 된다. 자. 보이잖아. 마스크 가리니까 이쁜 거야. 잡고 가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없다.
바지 던질 때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던져요. 아니, 던지세요. 제가 빠져요. 감사합니다. 지금 텐션이 유지되고 있는가 모르겠다. 아, 숟가락을 씻어야 되는데. 아, 근데 뭘, 잘 들리죠? 혹시 이렇게 지지직거리고 그런 건 없어? 아, 또 혹시 지지직 뭐 이런 건 없어요? 아, 내가 무슨 소린가요? 뻐꾸기 소리 말하는 거 아닌가 했다. 아, 무슨 마이크? 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히트! 아싸! 으아싸! 와싸! 왔다, 왔다. 으이치야. 한, 30 되겠는데? 으이싸! 으이치야. 우와, 이거 뚫지 필요할 것 같아. 드롭봉 해야 돼? 어우, 잠깐만, 으이자, 으이자, 씨, 놀랍니다. 놀랍니다. 아이, 잠깐만. 아유. 우럭이에요, 우럭. 저번에 놀래미 잡았죠? 아, 따. 놀래미, 아, 우럭, 우럭. 아, 나 목장갑 안 갖고 왔네. 큰일 났다. 아, 잠깐만. 네? 아, 우럭 한, 뭐, 얼마 안 되죠, 뭐. 아, 나, 잠깐만. 오, 와, 우럭. 이게 몇 센치지? 아, 2자는 되는데? 목장갑 안 갖고 왔다. 어디 갔어? 아, 이거 뽑을 수 있는데. 핀지도 안 갖고 왔다. 도대체. 너무 들어갔어. 아, 어떡해. 혹시 뺀지 없죠? 네, 뺀지. 아, 어떡해. 아니, 이거 뺀지만 있으면 빼지겠는데. 내 손 뒀다가 얘가 물을까봐. 안 돼! 중간에 딱 들어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 준비성이 내가 원투 한다고. 조금 이따가 갔다 올게요. 주댕이, 와. 아. 자, 아이고.
아, 찐낚시 울어. 25. 아이고, 25 정도 잡았네. 25? 아, 25좀 넘겠다. 괜찮죠? 이거 어떡하지? 아, 울어. 울어 필요하세요. 울어. 가만히 있어요. 아, 울어 필요하신 분. 네. 나 거제도에서 우럭 잡는 거 처음 했어. 서해에서는 우럭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 일승, 25. 아. 어쨌든. 뭔데? 네, 칭호. 아, 쳤어. 울어. 이자.